온타리오주 토론토 총영사관은 올해 한국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 토요일 요크 대학 글랜드 칼리지에서 코리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정광준 총영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개막 연설에서 양국 관계는 100년이 넘는다며 선교사들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인사회가 자리잡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간 상호 방문자들이 25만 명에 이르는 등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교역 규모도 수교 이후 현재 3,000배나 급증하는 등 양국은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의 긴밀한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행사가 토론토 젊은 층 대학생들이 한국을 보다 이해하고 그리고 대학 내 한국어, 한국학 증진과 그리고 또 한케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인권, 종교, 여성 지위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인권 분야를 다룬 포럼엔 강의실이 다 차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라드 메르브의 라발데 교수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북한은 폐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한식으로 준비된 점심 식사 순서엔 캐슬린 윈 운주 수상이 예고 없이 나타나 정 총영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웬 수상은 이진수 한림회장, 김관수 평통회장, 조준상 21세기 부동산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고 조성준 시의원과는 포옹을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웬 수상은 토론토 한림회관과 글랜드 칼리지 등이 포함된 지역구 출신이라고 밝히며 한인사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orean Canadian cultural centers in my riding. I have a large number of Korean Canadians who live in Don Valley West, and so it was my honor and pleasure to be here today to meet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anada, Korea and Ontario, and are interested in having a conversation about Korea in general. So it was a wonderful event. 참석자들은 한식으로 점심을 하며 무대에서 펼쳐진 나래 무용단 공연과 세네카 태권도장 시범 등을 지켜봤습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